안녕하세요. 그레이머스터입니다. 자, 아까 스트로크 패스 했던 거에 이어서 여기 왼쪽에 보이는 엇갈리는 글씨 만들기. 자, 요것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엇갈리는 글씨 만들기 할 때는 스트로크 패스를 저는 솔직히 잘안 쓰고요. 일러스트에서 선을 만들어 오게 돼요. 그래갖고 저랑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제가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방법을 이용해서 조금 틀어서 써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글씨 쓸 거는 지금 앞에서 다운받으셨던, 자, 여기 일러스트 파일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직접 쓰셔서 해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저런 형태는 인터넷 찾아보시게 되면은, 자, 요런 스타일 비슷한 거 어딘가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자체로 되어 있는 글씨 위에다가, 자, 뭔가 필기체로 쓰는 듯한 글씨, 그걸 이제 같이 섞는 거죠. 거기다 이제 좀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면은 지금 이런 것처럼, 자, 이것도 일러스트에서 글씨를 정리를 한 건데, 일러스트에서 블렌드 툴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 블렌드 툴을 이용한 글씨를 포토샵으로 가지고 와서, 자, 이렇게 섞어내는 방법이죠. 이거 외에도 뭐 페인팅 기법을 섞는 것도 있으니까는 정말 조금만 틀어서 먼저 만들어 보세요. 그럼 되게 재밌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이제 많이 볼일 없으니까는, 자, 저는 화면을 좀 넓혀 놓고서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저거에 관련된 결과물만 이렇게 만들 거라고 왼쪽에다 좀 작게 표기해 놓고요. 작업판을 시원하게 써야죠.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볼게요. 먼저 저는 이런 거 작업할 때 이제 좀 정리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주인공이 되는 요 레이어 있죠. 자, 요 레이어를 표기를 해 놓은 거죠. 자, 두개 같이, 글자만 선택하면 되겠군요. 글자 레이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하단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컬러 태그가 있어요. 자, 이 컬러 태그를 이용해서, 자, 얘가 중심이 될 거다라는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배경이 되는 요소들 있죠? 자, 이 배경이 되는 요소들은, 뭐, 굳이 계속 쓸 일은 없으니까는, 자, 그룹으로 묶어버리세요. 그래서, 그룹. 자, 이렇게 정리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요 색깔이 앞쪽에 올라가 있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은, 자, 요거 뒤로 꺼내셔 갖고 뒤에다가 배경 앞에다가만 놓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 만들었던 그림자는 레이어를 지워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글씨가 이렇게 정해졌으면은 여기 사이에다가 넣을 저 패스 선을 만들어 올게요. 마키 툴로 컨트롤 A 잡아서 대고 그릴게 필요하니까 에디트, 카피, 머지 실행하고 일러스트로 넘어가서, 자, 이거 다 지워버리고요. 새로 붙일게요. 컨트롤 V.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게끔 걸리적거리니까는, 자, 셀렉션 해놓고, 자, 여기다 이제 쓸게요. 자, 이거 쓰지 않으실 분들은 아까 다운받으셨던 일러스트 파일을 꺼내셔가지고, 자, 이거 직접 가져가셔도 돼요. 그래서 가져가실 때는 여기서 선 두께를 미리 조정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미리 조정하실 거다라고 하면은, 포토샵에 가서 할 일이 없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안 하게 되면, 컨트롤 C, 포토샵 넘어와서 컨트롤 V 패스 놓고, 자, 패스가 만들어졌는데 이상하게 되어버렸죠? 컨트롤 Z 영역 해제하고 레이어스도 선택하고 있는 거 내려놓고 다시 한번 컨트롤 V 패스 올려놓고, 자, 크게 안 맞죠? 컨트롤 T 하세요. 컨트롤 T 하는데 저처럼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다시 레이어를 선택하고서 컨트롤 T 하게 되면은, 자, 레이어가 컨트롤 T가 돼요. 근데 저는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패스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패스를 내려놓고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T 하게 되면은 자 선택하고 있는 레이어가 크게 조정이 되죠. 잊지 마시고 패스 선택하고서 컨트롤 T 한 다음에 크기 적당히 조정하셔가지고 크기 조정할 때도 저는 바운딩 박스 잡은 다음에 Alt하고 Shift를 같이 눌렀어요. 그래서 크기 같이 늘어나죠. 그래서 패스 위치를 파가면서 P 그 다음에 H자도 자, 이 안에서 놓을 수 있게끔 위치 조정해 가시면서 엔터 눌러서 고정하고 자 고정해 놨으면은 여기 브러쉬 툴 그 다음에 새 레이어 올려서 그려질 레이어를 준비를 하고 두께 적당히 조정한 다음에 스트로크 패스를 실행을 해요. 해서 보니까 두께가 얇다 싶으면은 아니면 두껍다 싶으면 컨트롤 Z에서 브러쉬 툴, 브러쉬 사이즈 조정 좀 해주시고 다시 한번 레이어 선택, 패스 선택, 스트로크 패스 실행해서 자 적당하게 만들어줘요. 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일러스트에서 직접 만들어 보실 분들은 자 아까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여기다 이제 글씨 써보세요. 쓸 때는 저는 이번에는 여기 페인트 브러쉬를 해보자. 페인트 브러쉬가 글씨가 두껍게 써지거든요. 자 두꺼운 브러쉬 선택을 하고서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포토샵하고 다르게 일러스트에서 글씨 쓸 때는 좋은 점은 선을 끊었다 가도 돼요. 자 선을 끊었다 가게 되니까는 여기에다가 자 이쯤에서부터 해볼까? 자 이렇게 이쯤에서 끝내고 근데 여기 아래쪽을 다시 글씨가 더 이상해지는 것 같군요. 다시 그 다음에 A자도 따로 쓰시고 그 다음에 T자도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조정을 합시다. 들어가서 하얀색 화살표 가지고서 조금 더 조정해 주고 싶은 부분을 잡아서 요령껏 조정하세요. 여기도 저는 브러쉬 툴로 잡아가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T자가 갈 테니까 자 이렇게 여기 부분만 쓱 그어주고 근데 B자가 안 이쁜 것 같으니 다시 자, 이런 식으로 이음새를 적당하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꾸밈 요소를 조금 더 추가해도 되죠? 여기다가 대고서 자 이렇게 눈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했던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눈다거나 그래 놓고서 선택해서 자 두께 조정을 적당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아쉬운 부분 있으면 아쉬운 대로 또 요번엔 얇은 브러쉬를 가지고서 두께감 같은 걸 조금 다르게 해주고 싶은 부분에다가 살을 조금 더 슬쩍 붙이셔가지고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고 제가 또 뭔가를 잘못 누르군요. 자고 원하시는 형태로 만들어 간다라는 게 중요하고 이 다음은 그냥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글씨 만들어서 아니면 또 다른 글씨 써서 섞어 보시고 자, 저는 이제 여기로 다시 오도록 할게요. 저는 자, 되도록이면 똑같은 결과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패스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은 이제 지워야죠? 지우는 거. 자, 웬만하면은 원본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레이어 마스크 올려놓고 글자 썸네일을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그리고 이제 브러쉬로 꼼꼼하게 깔끔하게 지워줘야 되겠죠? 먼저. 자, 여기 지워주고,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자, 여기만 지울 거예요. 브러쉬 사이즈 슬쩍 조정해 놓고, 자, 여기만 천천히 가서 다듬어 주세요. 자, 다듬었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는 글자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척 했다가 다시 뒤로 가고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왔다가 자 여기는 뒤로 가고 또 가서 앞으로 왔다가 여기는 뒤로 가고요. 앞으로 왔다가 자, 확대해서 조금 더 꼼꼼히.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왔다가, 자, 여기는 뒤로 들어가고, 그리고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그리고 여기는 그냥 앞에 있을게요.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자는 다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그리고 뒤로. 그다음에 T자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살짝 지워주고 여기도 지울게요. 그러면 이제 다시 S자 가서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사라지게끔 만들어주고. 컨트롤 D. 자, 여기까지는 뭐별 다를 거 없죠? 똑같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앞뒤로 오가는 느낌을 조금 더 살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림자를 좀더 세밀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일단은 저는 여기 선이라는 레이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컬러 태그를 다를 거예요. 레이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컬러 태그를 무언가 선택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선에 그림자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새 레이어 올려 놓고. 자, 여기 S자 상단. 자, 여기에다가 그림자를 넣어보면요. 검정색, 오파시티 값, 연하게. 자, 저는 한8% 놓고. 그 다음에, 브러쉬 크기 적당하게. 아, 브러쉬 종류, 소프트 브러쉬. 자, 칠해볼게요. 자, 이게 칠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기가 어두워지는 것 지금 보이시죠? 자, 이 어두워지는데, 이 어두워진 요 효과가 저 하얀색 선에만 보여지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하얀색 선 상태는 글자보다 위이지만 레이어 마스크에 의해서 위가 가려져 있잖아요. 요 선에다가 이 음영이 될 레이어를 클리핑 마스크 시켜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저 음영이 이렇게 선 위에만 보여지게 되죠? 이 특징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아예 다시 새 레이어 올려놓고, 자, 미리 클리핑 마스크 걸어놔 줘요. 걸어놓고, 멀리서 봐가면서 살살살살
칠해주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칠하고 그다음에 안쪽으로 가서는 조금 더 가까이 붙어 있는 데는 좀더 진하게. 그러면은 멀리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글자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거를 이제 여기 S자 글자 따라서 다 정리하는 거예요. 어디는 좀더 진하게 연하게 자 이걸 계속 오가면서 수정을 해가면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도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 같이 넘어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자 왼쪽 넘어가는 건 상관하지 마시고 오른쪽 부분만 신경 써 가시면서 그다음에 하단에 이 정도, 이 정도. 그다음에 여기도 슬쩍, 슬쩍 했어요. 자 이렇게 했으면은 당연히 뭐 작업하다 보면 왼쪽 부분 넘어가잖아요. 여기를 지우개로 다듬어요. 지우개. 일단은 소프트 브러쉬 가지고서 지울 부분. 지우시고 그리고 나서 하드 브러쉬 이용해서 날카롭게 지워야 되는 부분도 다듬어 주시고 그러면은 앞에서 뒤로 가는 느낌이 조금 더 그럴싸해지죠? 그다음에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데도 잊지 마시고 조금 더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자, 아래도 살짝. 자, 이게 한 방에 칠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수작업에서 확실히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이 퀄리티가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H자도 자, 이렇게. 자, 이제 여기서도 지금 이 선이 아래로 가서 앞으로 올라왔다가 또 다시 뒤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또 약간 자 이렇게 같이 칠했어요. 저는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지금 여기 가운데 칠해진 부분을 또 그럴싸하게 다듬어 주는 거예요. 지금 브러쉬, 하드 브러쉬 그리고 툴은 지우개고요. 지우개 가지고서 여기 부분을 깔끔하게 자, 지워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아래쪽에 넘어갔다가 뒤쪽으로 쑥 오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죠. 그림자만 잘 써도 정말 웬만한 특수 효과 같은 거, 합성 효과 같은 거를 좀더 훨씬 더 그럴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자, 밑에는 다시 하게 됐군요. 이상하군요. 살살 자 과하지 않게 이 정도만 그러면은 자 여기 자이 정도 칠하고 그러고 나서 자 여기도 지금 지나가는 부분을 아까랑 비슷하게 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해놨죠? 그러고 나서 얘도 지우개로 지우시거나 아니면은 얘는 반듯해 보이니까 폴리고널 라조 툴도 되겠군요. 지워주시면 자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이제 여기 부분도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것도 다듬어 주세요. 지우개 가지고 지우개로 하시든 폴리곤 라조 툴로 하시던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게 되면 멀리서 봤을 때 엇갈리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하얀색 선에 그림자를 만들어 줬으면은 요 정도쯤에서 그냥 타협하셔도 되지만은 더 그럴싸하게 하려면은 그림자 또 넣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 이쪽에다 그림자 넣을 거예요. 그러려면 레이어 순서가 자 원본 글자 위에 있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검정색 브러쉬로 칠해봤을 때 자, 이렇게 하얀색 선 아래로 들어가니까 자 브러쉬 크기를 적당히 조정해서 자좀 칠해보세요. 자, 그럼 이것도 칠해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글자 밖으로 넘어갔잖아요. 글자 밖으로 넘어간 부분을 간단하게 하는 거, 저 음영이 되는 레이어를 글자에다가 클리핑 걸어주세요. 그러면은, 자, 여기만 보이죠? 그래서 얘도 또 얘기지만은, 처음부터 레이어 올려놓고, 클리핑 걸어주고, 그리고 요 안에서만 놀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을 좀더 음영을 많이. 그 다음에, 여기도. 오자 칠해주고, K자. 제가 딜리트를 계속 누르군요. 자, 브러쉬 사이즈 조정해서 자, 다시 브러쉬 사이즈 조정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조금 칠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다듬다듬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음영은 대략 된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줬으면은 이번에는 여기 바닥, 제 밑에 있는 선이 약간 떠 있는 느낌을 주시려고 하면은 그거는 자, 저는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할게요. 굳이 하나의 레이어에다가 안 해도 되니까. 자, 이것도 그림자만 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요게 같은 경우는 붙어 있는 느낌을 낼 거니까 그림자 칠하는 거를 자, 조금 더 붙여서 약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 같은 경우는 약간 떠 있는 느낌을 줄 거니까 브러쉬 크기를 조금 키워주시고, 그다음에 그림자가 자 약간 떠 있게끔 브러쉬 사이즈 줄이고 오퍼시티가 더 깨끗하게 조정하셔갖고 조금 더 진한 부분 살짝, 그다음에 선이 가까이 붙어 있는 부분만 조금만 진하게, 쪽 부분을 또 약간 살짝 진하게. 그다음에 여기도 살짝, 살짝, 살짝.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얀색 선에 그림자 음영들이 들어가 있으니까는 좀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나게 되죠? 기술적으로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레이어만 원본 위에다가 올려놓고 클리핑 걸어주고, 그러고 나서 브러쉬 가지고서 조금 더 꼼꼼히 꼼꼼히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놨으면은 이제 좀더이 정도에서 끝낼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여기다가 선을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또 다른 선을 만들어 보세요. 근데 역시나 대고 그릴게 필요하죠? 마큐 툴로 컨트롤 A, 에디트, 카피 머지 하시고 일러스트 넘어가셔가지고 이거 그냥 놔두셔도 되고, 그냥 옆에다가 컨트롤 V 또 갖다 붙이세요. 그 다음에 귀찮을 것 같으면은 얘 움직이지 않게끔 잠궈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또그 위에 아쉬워 보이는 부분에다가 선을 좀더 추가해 주세요. 저는 이번에는 연필 툴이에요. 연필 툴 가지고서 자 요런 데에다가 자 이런 선을 그렸고요. 선색을 하나도 지정을 안 했군요. 자,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런 선 그릴 때, 자꾸만 저는 진짜 그림에 걸렸는 게 너무 불편해요. 해놓고 보니까 자꾸만 이상해 보이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될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쓰면은 이제 일단 모를 때는 씌워 보는 거죠. 선 두께 조정하고, 선 형태 지정하고, 너무 똑같아 보이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일부 선들을 선택해서 두께감 좀더 조절해 줘요. 얘는 더 커져도 될것 같고, 얘도 조금 더 커져도 될것 같고, 얘는 얇게, 얘는 좀더 두껍게. 자, 이렇게 미리 조정해 놓고,
아, 또 여기가 아쉬워 보이는군요. 자, 이 정도. 자, 그러면은 다 있으면은 싹다 선택해서 컨트롤 C 포토샵 넘어가서 컨트롤 V. 지금 상태는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저는 픽셀로 선택을 하고요. 그러고서 눈대 중으로 괜찮아 보이는 곳에다가 갖다가 대주시고 엔터 눌러서 고정하고 그러고 나서 환해 보이는 느낌이 났으면 좋겠으니까 저는 여기 하얀색 테두리를 더블 클릭해서 글로우를 추가할게요. 자, 글로우 흰색 그대로 넣어주고 그러면 이번에는 얘는 자, 저는 이게 조금 뿌였으면 좋겠으니까는 요 레이어에다가 가우시안 블러를 줄게요.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 너무 말고 한 저는 2픽셀 이 정도면 되겠네요. 오케이. 넣어주고요. 자, 그럼 이제 느낌이 비슷하게 났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좀더 다른 걸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또 생각나는 거 넣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주인공을 글자로 썼지만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려 하면은 글자 주인공 말고 인물 사진을 주인공으로 써서 이렇게 주변에다가 선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데코를 넣어서 해보세요. 자,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중심이 채워졌으면은 이제 위에다가 색깔 좀 하나 더 씌울게요. 저는 색상 조정, 색상 조정 레이어. 색상 조정 레이어에서 그라디언트 맵. 그리고 저게 전체적으로 보라색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요런 느낌이 들까요? 아, 그리고 리버스. 자, 이렇게 놓고 블렌드 모드 컬러 닫힌 너무 안 되겠고 자, 소프트 라이트에다가 오파시티 값 조정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또새 레이어 올려서 자, 그라디언트 중심을 조금만 틀어줄게요. 아까 배경할 때 가운데를 중심에서 이런 식으로 지정한 게 있었죠? 자, 그게 아니고 저는 자, 약간 왼쪽 상단을 중심으로 해서 자, 그어주고 다시 자, 왼쪽 상단으로 해서 그어주고 그다음에 블렌드 모드를 또 이용을 하는 거야. 자, 멀티로 놓고 오파시티 값 살짝 조정해서 넣어주게 되면은 오른쪽보다는 자 왼쪽을 조금 더 무게중심이 옮겨진 것처럼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블렌드 모드도 저랑 똑같은 걸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컬러번, 다큰 뭐다 해보세요. 오버레이 자 오버레이 너무 밝아지는 것 같고 하드라이트 처음에 했던 대로 멀티가 나을 것 같군요. 저는 자 멀티 정도로 놓고 그다음에 약간 또 어두워진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밝게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위에다가 레벨 명령을 올려서 환한 부분 더 환하게 어두운 부분 조금 더 어둡게 그다음에 컬러감을 세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휴 세츄레이션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휴 세츄레이션 올려갖고 세츄레이션을 자, 올려버리세요. 요거,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자, 이 정도.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또 이것도 컬러감이 싫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세츄레이션 빼셔갖고, 저렇게 맹한 느낌으로 가셔도 괜찮죠. 어디까지나 마무리는 뭐가 되건 디자이너가 알아서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기술적인 포인트는 몇개안 되죠? 그 부분만 좀더 응용, 활용, 하셔가지고, 이거 외에 또 앞에서 했던 스케터링 효과라든가 부서지는 효과 비슷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또 블러 효과라든가 그런 거를 다 가져다가 섞어서 쓰세요. 포토샵과 일러스트 은근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 응용, 활용 쪽이에요. 자, 연습 많이 하시고, 또 다른 예제를 가지고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왜냐면은 또 다른 일을 좀 해야 돼갖고, 이번에 좀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또 오도록 할게요.